열심히 영접합니다. 지금 돈만 내고 안 오신 분도 있어요. 내가 볼 때 토요일이라 차가 좀 막혀서 오시다 포기하지 않았나. 지금 13분? 14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요번에는 아주 소규모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일단 들어오세요. 중국 소년들의 어떤 고통과 그 당시 어떤 그거를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우리 원래 강금방송에서 항상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방송 시청 끝나면 방에 가서 구구 먹고 자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두구 시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금 당했다가 풀려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두부를.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상하다.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 처음 갔다 왔을 때 순두부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영아님은 온라인 회장이에요. 온라인, 팬클럽 온라인 회장. 그리고 저기 전택식은 오프라인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부라고. 저는 남 은수라고 하고요. 1990년 이후로 제가 대관을 하나 했어요. 아, 진짜? 코스로 부대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빨리 가자 또 팔리게 이거. 아, 뭐 이거 소소하고 좋은데 왜 그래? 가자고 대관해버려. 아, 소소하고 좋은데. 아, 예. 아, 난 보통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건데. 아, 진짜. 아,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신조고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장 팔았고.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용이라고 하고요. 너무 반갑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형 동생 사이가 됐어요. 어느덧 시간이 한 20여 년 됐네요. 좋은 분들 오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 가수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알았어, 조용히 좀 해봐. 우리가 마지막 송년회 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팬클럽 안에 모임을 다 중단을 했고, 원년 팬클럽은 아예 그냥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안 모이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이제 자기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잊은 건 아니지만 이런 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나서기가 좀, 왜냐하면 이게 팬클럽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 바람 잡힐 때 딱 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데 너무 오래 쉬어서. 저는 그래요. 팬이라는 거는 같이 함께 해도 좋지만 멀리서 응원해 주는 팬도 저는 되게 고맙고 좋거든요. 자꾸 두서없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호구 잡혀준 우리 교진이 형도, 예, 고맙고.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늙어가자고요. 같이 나이 먹어가고, 예, 행복하게 그냥 쭉 지켜보면서 서로 이제 나만 응원해주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 삶에 어쨌든 단비가 오길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저기 Q 뭐냐? Q&A를 할게요. 재미없지만 Q&A를 하겠습니다. 자, 신곡 계획은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신곡은 이미 지금 녹음 다 끝났고 지금 8월 정도에 내려고, 8월 아니면 7월 말 아니면 8월 초. 와,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찐팬 있으세요? 32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응원도 받으면서 가수 생활을 했는데, 서로가 같이 나이 먹어가고 그 나이 먹은 세월을 함께 보낸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있는 팬들이 가장 뭐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유. 팬분들한테 들으면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어떤 말이죠? 어휴, 이거 어려 보인다랑 잘생겼다지고. 솔직히 노래 잘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아, 맞지. 왜 이렇게 비벼? 저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나는 솔직히 노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노래 잘한다는 칭찬도 좋지만 잘생겼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아유 그런 칭찬이 더 좋아. 잘생겼어요. 너 아저씨 모르잖아. 아저씨 알아? 아는데요? 어 진짜? 네. 와. 오, 똑똑해. 똑똑하다. 지금 몇 살이야? 11살이에요. 아, 다 컸네. 요즘 11살 건드리면 안 돼. 알았어. 야! 이 안에 내 춤의 변천사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모든 노래를 다. 90년부터 94년까지. 이렇게 팬미팅 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일단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지금 이제 처음 팬들하고 이제 소규모로 한 20명 정도 모여서 만남을 가졌는데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코로나가 빨리 더 완화되고 빨리 좀 이렇게 좀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있으니까 힘들어. 다음부턴 팬미팅도 한 시간으로 줄여. 야, 너무 힘들다. 아니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자. 기분 좋아요. Everybody say home.